다음은 조선업계 소식입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이 카타르로부터 우리 돈으로 23조 원이 넘는 LNG선 대규모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수주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카타르가 수주하는 LNG선 규모가 100척 이상입니다. 금액으로 카타르 화폐로 700억 리알, 우리 돈으로 23조 6천 원에 달하는데요. 카타르 국영 정유사인 카타르 페트롤리움 QP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빅3와 오는 2027년까지 이런 내용의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뭐 이번 수주가 어느 정도 예견이 되긴 했다고요? 예, 지난달 카타르 정유사 회장이면서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사드 셰리다 알카비 회장이 100척의 LNG 운반선을 한국에서 구매하겠다고 밝히면서 예고가 됐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액화 천연가스 생산국이기도 한데요. 오늘 2027년까지 LNG의 연간 생산량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74척을 보유하고 있는 LNG선을 향후 190척까지 120척 이상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LNG선의 대부분을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들이 수주한 셈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조선업계 보면 어려움이 한동안 지속돼 왔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추가 소식, 추주 소식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 조선업체에 대비해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분야가 친환경 LNG선, 얼음을 깨고 운항하는 쉐빙 LNG선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선들인데요. 업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50에서 60척에 달하는 친환경 LNG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는 5척 수준의 쉐빙 LNG선 수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체 수주량에서는 중국 조선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만 수익성 높은 이런 고부가가치선 분야에서는 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SBS MBC 임종윤입니다.